네, 안녕하세요. 약초꾼 욱돼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그 식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꽃이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담배꽃이에요. 또 담배. 담배 하면 요즘은 상당히 해롭고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연 장소 또 흡연 장소 이렇게 또 분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뭐 남녀노소를 막론하지 않고 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에 유발되어 가지고 담배를 어려서부터 피웠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피다 보니까 좋지 않은 그 현상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담배를 끊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안 되더라고요. 야, 이게 참 중독성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이 잎이 담배 이제 만드는 재료인데요. 얘는 이제 그 줄여가면서 끊는다. 또안 되더라고요. 또 줄여가며 끊는다. 아, 이제 며칠 있다 줄여서 서서히 조금씩만 피워야지. 이거는 다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담배 엄청 많이 피웠었어요.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낚시터에가 앉아 있으면 하루 네 과, 이건 몇개 피예요? 80개 피? 그 정도 이상 피웠었어요. 옷도 태워 먹고 담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이 났었고요. 또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구박도 많이 맞았어요. 담배를 이제 끊기로 결심을 하고, 남한테는 이 얘기를 못 하고 나 혼자 스스로 담배 이제 왜 내일부터 끊어야지. 내일부터 끊는다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 끊어야지. 또안 되더라고요. 왜안 되느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담배더라고요. 중독성이 엄청 강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이제 끊기로 결심을 하고, 끊은 지가 하루에 네 곽씩, 많게는 다섯 곽씩 피웠었는데요. 담배 끊은 지 이제 25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이제 담배 냄새가 싫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담배를 한번 끊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줄이면서 끊는다. 또 내일부터 끊는다. 이것은 안 되더라고요. 과감하게 지금 이 시간부터 담배, 나이타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뭐냐? 물을 댈수 있으면 가져다니면서 많이 마신다. 그러면 담배 금단 현상이 적게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먹어가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왜 끊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흡연을 하면 폐암, 후두암, 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만성적인 폐질환이나 심근경색, 각종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흡연은 담배를 피우는 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인해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담배 성분이 이제 타르 증상이나 니코틴 증상, 일산화탄소 중독성, 담배에 들어있는 성분은 타르, 니코틴,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나타나는데요. 타르는 담배 맛을 내는 성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타르에는 약 20종의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병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담배 끊는 거, 금연 시작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한번 해보세요. 담배는
줄이면서 끊는다? 안 됩니다. 과감하게 오늘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택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전에 담배를 많이 피웠을 때 경험해서 끊어왔었던 그러한 과정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담배 잎이요, 굉장히 이게 중독성이 강하더라고요. 아, 이 담배 잎이 왜 이렇게 노랗냐고요? 요번 장마철로 인해 가지고 담배를 따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바라보다가 제 과거에 담배를 피우면서 끊으려고 했었고 끊어왔었던 과정을 또 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이 담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담배 끊어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제 영상을 보시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줄이면서 끊는다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물을 첫째 많이 마시고 또 담배에 대한 생각은 좀 버리고 군것질을 조금 더 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물은 많이 마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피우고 그랬던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담배 끊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또 담배 끊는 사람은 상당히 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독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담배를 끊게 되면은 금단현상이라든가 신경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많이 마셔주고 또 수면을 충분히 취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끊어지더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